이제 앞으로 200년, 앞으로 2만 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는 시대가 오겠죠. 솔트룩스가 새로운 거대 언어 모델 루시아2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루시아와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은 1.5배 늘어난 1.5테라바이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입력 토크는 6만 4천 개 수준으로 32배. 심층 질의응답 정확도는 30% 확장했습니다. 루시아2는 한국어와 영어의 혼용 사용이 가능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한국어를 했다가 영어를 했다가 하는 이러한 교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차 사용이 가능해지면서도 토크나이저, 토크나이저의 효율성은 기존보다 20%나 20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솔트룩스는 지난 3년간 준비한 초개인화 인지검색 서비스 구버도 선보였습니다.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벡터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답변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한층 심층적인 2차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뇌 기능인 커넥톰이 세계 웹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내달 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경일 대표는 그동안 투자한 연구개발에서 본격적인 결실을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올해 확정 매출이 500억이 넘었습니다. 저희 연말까지 나머지 경주에서 목표가 600억 원을 넘기는 거입니다. 거의 400억 원에 해당이 되는 돈을 R&D로 지난 3년 동안의 일종의 용기를 내서 쏟아 붓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면서 수익 모델을 가동화 시키려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26년 말까지 시총 1조 원을 찍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